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터넷 TV의 변홍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그 일본에서 아주 새로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국왕으로 새로 바뀌었는데 나루토 국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이 나루토 국왕의 즉위를 맞아서 새로운 한일 관계와 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박용필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그 주제는 뭐를 준비를 하셨는지요? 그보다 먼저 노래를 한 곡 소개해 드릴까요? 노래요? 노래요. 네. 아, 무슨 노래를 또 갑자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 트로트 가수인데요. 김수희. 알죠. 김수희의 애모. 저도 좋아서 애모. 애모. 아, 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불러 드릴까요? 아니면 유튜브로 해 드릴까요? 반주 없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김수희가 부르는 게 노래가 더 낫겠죠. 그렇죠.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네. 제가 한번 저이 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틀어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잘 들리는 겁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하죠.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뭡니까? 그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진다. 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예, 그대 예. 앞에서만 서면은 나는 왜 작아질까? 예, 예. 한번 그러면요. 이 그대를 미국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은 아, 그대가 미국. 예. 예. 그러면 나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나는 미국 앞에만 서면은 대한민국은 글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대한민국은 당당하죠. 당당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아, 처음으로 한번 미국 와서 한번 나도 뭐 하겠다고 그랬죠. NT 네. 뭐 좀 하면 어떠냐?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얼마나 배짱 있고 당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꼬리 내렸죠. 그렇죠. 네. 네. 저 그때 그 조지 부시가 네. 강하게 이제 그 네. 푸시하니까 네. 결국 이라크에 파병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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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강자 앞에는 당연할 수가 없죠. 그럼 어느 나라가 될까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미국 앞에서 이걸 작아지는 나라. 작아지는 나라는 그 패전 국가를 됐다가 지금 동맹국이 된 일본 정도 되지 않을까? 일본. 그렇죠. 네. 네. 일본이면 미국한테는 지금 뭐 야단 지금 뭐 그 전후 이후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아베도 뻔질 낮게 그 자기 집 뭐 사랑방 뭐 안방 드나들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 와갖고 네. 아 지난번에는 그 뭐야 그 트럼프 대통령 영부인 부인 그 생일이라고 또 오고 그렇죠. 생일이라고 오고 참네. 그렇게. 이게 아주 미국이 지금 저 뭐 일본을 뭐 일본이 하여튼 미국한테 아주 정말 잘합니다. 잘해.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요. 네. 미국 앞에서만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라. 네. 아마 일본이 유일할 거예요. 그럴 네?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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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아니 일본이 그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한 3위, 4위 되잖아요. 그죠? 3위지요. 3위. 네. 네. 미국 근데, 다음에 중국 네. 다음에 일본. 네. 그러면 조금 버틸만도 한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작아져야 돼? 뭐 역사적으로 뭐 있겠죠. 네, 제 네. 개인 생각으로는요. 아마 천황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아, 요새 싶어요. 또 천황 새로 즉위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 천황 일왕 천황 그러니까 좀 말이 많은데 한국의 문 대통령은 천황이라고 해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천황 뭐 천황이 문제가 있습니까? 천황 하여튼 뭐 대표지 일본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일본이 미국에 작아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는요. 네. 저 메가더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아.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메가더 앞에서 고기를 숙였잖아요. 군정 네. 때. 예. 네. 이샤 대전 끝나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본 역사에서요. 천황이 누굴 만나기 위해서 궁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대요. 근데 메가더한테 유일하게 아. 궁 밖으로 나가서 메가더를 만난 거 만나는 것 자체도 그 네. 문제지 그죠? 메가더를 만났겠죠. 네. 네.
그 당시 그 메가도는 이 연합군 최고 사령관 겸 또 일본 전쟁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주 뭐 네. 그때는 뭐 그 저 그 절대 권력을 휘둘렀죠. 일본에서요. 네. 일본이 그때 뭐 원자폭탄 두 방 맞고 정신없을 때죠. 그러니까 뭐 메가도라는 미국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그 대장군인데 그렇죠. 일본은 지금 패전국가로서 패전국가죠. 네. 꼼짝 못할 때죠. 네. 그래서 그 천황이 왜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우리 그 몸은 천황하고 만났던 예, 그 사진이 예, 예. 둘이 예, 똑바로 있어요. 서 갖고 있는 건 있는데. 그런데 예. 네. 하루는요. 그 메가도 부하 장군 하나가 이제 아첨을 하느라고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예. 아 이거 쉬고 있다가 아주 무궁합니다. 아 대장군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 와서 배아를 해야지 어떻게 예.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느냐. 우리가 지금 온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예. 무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가서 그러면 히로히토를 끌어다가 어. 장군 앞에다가 무릎을 꿇리겠다. 예. 그러니까 메가도가 벌컥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절대 내 명령 없이는 황궁에 가지도 말고 예. 전화도 걸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그냥 가만 두면은 예. 아마 한 일주일 후에 제 발로 걸어오겠다. 걸어올 거다. 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왔어요? 네. 제 발로 걸어왔어요. 오. 그건 히로히토 같은 경우 보세요. 전쟁에 이제 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범 재판이 열리는 중인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늘방석이겠어요. 그런데 네. 아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메가도 사령부에서. 네, 그 사령부에서 뭐 만나자 뭐다. 일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점령군 사령관이 왔는데 뭔가 지식이 포고물이 있든지 네. 뭔가 이런데.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네. 불안, 초조, 걱정. 자기 이제 목숨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더 했죠. 차라리 그냥 헌병이 와서 야 너 전범이다 가자. 그래서 수갑을 채웠으면은 마음이라도 편안할 텐데 이런 방법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전범 재판에 천하원 빼놨잖아요. 빼놨죠. 예, 예, 예. 예. 그렇지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 예. 신분이. 예. 하지만 자기 명줄은 이 전영무 사령관이 지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 안 불러주지도 않고 헌병 네. 온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하루는 야 이거 도저히 내가 못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가야겠다 직접 네. 네. 그래서 사령부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 제발로 네. 그러니까 일본 역사에서 그게 처음이라는 거죠 상당히 힘들 그 네. 이번 역사에서 궁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게 보통 그 예사스러운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점령군 사령관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유 뭐 난리 쳤지요. 절대 네. 못 가게 하려고 네. 이런 경우는 없다. 네. 네. 어떻게 천황이 아무리 우리 패전국까지만은 그렇죠. 천황, 천황이 어떻게 네. 예, 궁 밖으로 나가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냐 네. 특히 네. 뭐, 아 이거 안 된다 했지만은 히로히토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루가 진짜 이게 1년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만나서 그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사진을 찍었어요, 분명히. 근데 물론, 예.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장면이 두 카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네. 하나는 그 당시 히로히토는 연미복을 그렇죠. 차 입고 네, 왔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메가도 앞에서 아주 가볍게 네. 허리를 굽히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저 예, 그러니까 둘이 서 있는 거 둘이서 네. 같이 서 있는 네. 사진인데 그때도 메가도 복장은요 아시안했어요. 그렇죠. 모자도 안 네. 쓰고요. 네, 네, 네. 그런 거죠. 뭐 이게 넥타이도 안 메고 네. 아무 장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보통 그 미군 장교들이 없는 그냥 누런 카키색 누런 그 예복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입고 있어요. 네. 손은 뒷짐을 딱 쥐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 예, 예. 예. 특이한 시로 일단은 완전히 정 연미복 차림에다가 네. 기아에 바짝 들어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 순간에. 너무 참 그래서 그런데 그 보통 사진들을 보면은 그 나중에 후자로만은 둘이 서 있는 사진 경제 목례를 할 때 약간 아마 그 숙인 것 같은데 천황이 네, 그 사진이 좀, 없어졌어요. 그건 좀 네. 여러 가지 누군가 봐줬겠지. 글쎄요. 미국 쪽에서 봐준 것 같은데. 예, 왜냐면 저도 사진 찍은 건 미국밖에 없을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동맹국가니까 네. 아마 나중에 아마 그 이게 사진을 탈의될지도 모른다. 네, 사진을 아마 없애주는지도 모르겠죠. 아, 네. 네. 제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결과로 일본 국민들이 야단이 났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전 세계에 확 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천황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 신 아니에요? 신. 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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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데 네. 외국인 장군한테 고기를 숙이니까 아 전부 다 고기를 숙인 거예요. 미국한테. 네. 천황도 고기를 숙이는데 다 숙여야죠. 국민들도 네. 마찬가지로 고기를 숙인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 이 일본은요. 미국 앞에만 서면 그냥 한없이 작아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저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 와이프 그 생신이라고 그걸 찾아갔겠어요. 네? 참. 그때 그 메가도우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할 때 어떤 특별한 그 얘기들을 나눴나요? 어디? 그때 이제 만나서 네. 만나서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메가도우가 아마 저 그 이 결심이 안 졌던 것 같아요. 이 천황을 살려줄까 말까. 아. 근데 이제 그때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막 떨었대요. 네. 아, 천황이? 네, 네. 악수를 하는데 네. 손이 막 부들부들 막 떨리고 그랬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니, 메가도 그 장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연구도 많이 하고 역사적인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 국장님은. 그때 당시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게 혹시 뭐 자서전이라든지 거기 나와 있습니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당시 기록이. 네. 네. 제가 무슨 뭐 풍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록에 아주 미국은 기록이 철저하게 보관이 됐어요. 네, 네. 지금도 그 메가도가 이제 그 사령관으로 쓰던 건물 있잖아요. 네. 바로 그 황궁 앞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미국 그 뭐 일본 애들이요. 네. 그 개인 집무실을 그대로 네.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는 저 작년인가 그때 완전 또 이렇게 저 수리를 했다 그래요. 그 네. 건물을. 그래서 네. 일반한테 공개를 한대요. 네. 네. 그 정도로 비록 그 적군의 장수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시켜줬고 경제 강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잊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는 메가 동상이 있어요. 네. 동상도 있고 또 네. 개인 집무실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오, 그렇군요. 네.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네. 그 메가도우 일본 천황이 그 만난 후에 어떤 무슨 뭐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는 어떤 메가도우가 그러면 이제 상대국에 자기가 그러니까 진주해갖고 정치와 뭐 모든 걸 다 펴는데 이제 일본의 최고의 대표가 왔으니까 뭔가는 이제 둘이 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는 어떻게 좀 한다든지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뭔가 지침은 한번 내렸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요. 그 메가도는 처음부터 네. 이 천황을 살려줘 갖고서는 네. 천황을 이 조종을 해서 네. 일본을 통치하겠다. 그런 마음이 확고했어요. 네, 네, 제대로 봤네. 제대로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신 같은 존재였었으니까 네. 네, 이 천황이 메가도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군 저렇군 저렇군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다 그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천황을 이용해서 일본을 통치를 하자. 네. 이게 확고하게 서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천황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전범 그 원래 재판에는 판격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어요. 네. 근데 메가도가 정권을 행사했으니까 네. 다 거버렸어요. 황족은 다 오케이. 다 살려줘라. 그게 맞았구만. 다 살려줘라. 네, 네. 천황뿐이 아니고 네, 네. 황족까지 다 살려줘라. 그럼 그 황족 살려주고 천황을 보고 네. 살린 거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당시 이제 그 아사히 신문인가요? 그 신문이 사설을 썼는데 우리가 전범 재판을 우리가 일본이 스스로 좀 하자. 네? 아무래도 미국이 하게 되면은 뭔가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질 테니까 네, 네. 우리 일본인 스스로가 전범 재판을 열어서 시국을 네. 사사치 누가 잘못을 했는지 네. 네? 그걸 다 파헤치자. 그래서 네. 만주사변까지 파헤치자. 이렇게 사설을 썼다 그래요. 그대로 네.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했으면은 네. 그 한반도 네, 그 문제도 그, 해야지. 그것도 그 당시에 일본 저 군부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렇죠. 그것도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위안부 사건도 해결됐을 테고 네. 다 해결됐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웠지만 정말 아쉽네요. 네, 그렇지만 네. 뭐 미국이 저 정권을 행사했는데 네. 그게 통하나요? 그게 안 됐죠. 네. 됐으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역사가 바뀌어졌는지. 네. 바뀌어졌었겠죠. 만약에 일본 스스로가 해서 그 독일처럼 말해요. 그렇죠. 그 저 반성을 좀 하는 그렇게 돼 있었으면은 좋았는데 일본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잘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한국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 이듬해, 네. 그러니까 46년이죠. 네. 46년 새 첫날, 네. 이 천황시로 있다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아, 신년 선언문을 냈고 네, 신년 네. 그 뭡니까 그게? 새 메시지가 뭔가 하니,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요, 닌겐 세넨, 그러니까 인간 선언, 인간 선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시로 있다가 신 아니에요, 신. 네. 근데 자기가 새해 메시지에서 확실하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와 우리 국민 간의 유대는 상호 신뢰하는 경혜로 맺어진 그런 것이지 신 하나 전세를 위한 것은 아니다. 천황은 신이며 또 일본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공의 관념일 뿐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충격이죠. 일본 역사에 아주 처음 네. 보는 충격이죠.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선언했으니까. 네. 그건 이제 미국이 시킨 거죠. 야, 너 있잖아. 너, 신이 아니야. 너 신이라고 생각하면 신이라고 자꾸 기면은 통치가 안 되니까 인간 선언을 좀 해라. 그래갖고서는 히로 있다가 인간 선언을 했다는 거죠. 신은 아니다. 네. 물론 이제 자기 본인은 아니야. 본인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막 강압에 의해서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인간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선언했을 때 힘들죠. 나는 인간임인 동시에 그 백제에서부터 온 왕이라고 했으면 세계적인 그것도 더할 텐데 그런 그렇죠. 건 없군요. 네. 참. 네. 그다음에 그 제대로 잘 됐겠네. 그 아주 뭐 쉽게 크게 아주 일본은 미국한테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 일사천리예요. 네, 네. 네, 일사천리. 천황이 신이 아니다 선언을 하고 네. 또 미국이 뒤에서 천황을 조종을 하니까 예. 모든 게 다 계획이 다 일사천리죠. 그래서 뭐 헌법도 만들고 헌법도 네. 만들고 평화법 만들고 평화법 그렇죠. 만들어주고 네. 다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재벌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군부에 협조한 그 재벌들 네. 다 해체하고 네. 방위산업 다 해체하고 네. 대신 너희들은 이제부터 물건만 상품만 만들어서 경제 강국이 되어라 네. 해서 이제 그거를 저 힘을 실어준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메가더가 그렇게 그 군정을 펴면서 일본의 천황을 이제 신에서 인간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 일본이 그 아직도 그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은 그 다른 나라하고 특히 우리 한국 대한민국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하죠. 또 다른 나라도 일본 동남아에서 그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전 때 저지른 그 여러 가지 만행이 있는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 그걸 왜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은요 이 성격이요 이 저 그 보통 우리는 쏘리 쏘리 그러잖아요 옆에 네. 수치만 네, 해도 네, 네. I'm sorry 하고 하는데 일본도 서비스는 잘하잖아요. 일본 애들은 근데 그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돼서요. 사과를 잘 안 한대요. 특히 저희 국가관끼리는 사과를 안 한대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그 에이런 라제요. 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인들은 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데요. 네. 사과를 안 하는 거니까. 자기보다 낮은 나라들한테는 네. 자기보다, 사과를 해서는 네. 안 된다. 네. 모든 문화적 힘 있는 사회적 지위가 하고. 힘 있는 미국한테만 사과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히로히토가 인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일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거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네. 아니다 그랬죠. 그랬던 거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자기네가 그 저 전쟁 때 만행을 저지른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네. 또, 필리핀 같은 데는 자기네가 굳고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해 그렇죠. 네. 사과를 안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네? 그럼 그 독일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죠. 네? 네. 독일은 그렇게 이거 하면서도 그 전 세계 대고 그 사과를 했잖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렇죠. 그때가 네. 언제죠? 처음으로 했던 때가 누가요? 독일이. 그러니까 저 히틀러가. 이거 하면서 또 그 아마 그 저 은자가 칼럼을 쓰신 거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세계 그 3대 그 악재를 갖다가 사고한 그 케이스가 있다고
지적하신 그렇죠. 하는데. 네. 그제 저 링컨의 네. 노예제도 그 사관. 네, 네. 또 이제 교황 요한보로 이세. 네. 그 이태도던 때 교회가 그렇죠. 침묵했잖아요. 그 침묵했다는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네. 침묵했고 다음에 독일 대통령. 예. 독일 대통령이 독일 수상이죠. 수상. 아니 그때 대통령인가 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했는데 대표니까. 네. 잘못했다. 그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예. 가장 그 감동적인 게요. 그때가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60주년인가? 그러면 언제죠? 이게 2004년쯤 되겠죠? 아, 그렇지. 2004년. 2004년. 아. 노르만디 크게 한 거 말이죠? 예, 예,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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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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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전승 국가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죠. 그때 지금 처음으로 이번에도 또 모이죠. 네. 그때 네. 처음으로 저 독일 총리가 초청을 받았대요. 네. 그 총리가 그때 총리가 그저 게르하르트 슈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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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슈레더 누군지 아시죠? 알죠. 네. 네. 그 최근에 그 작년인가. 아, 한국 사람하고 연문도 뿌리고 그 네. 그런 분이잖아요. 결국 결혼했어요. 네, 네. 나이가 뭐 25살 차이인가. 차이가 상당. 그래도 네, 상당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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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 독일 총리로 와서 네. 그 멋진 연설을 했습니까? 물론 이제 패전국에서 그때 당시 네. 했는데 그때 아주 멋진 연설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승국들은 당신네들은 승리를 했다고 아, 승전국으로서 승리했다. 그 승전국 파티를 열겠지만 우리도 우리는 나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다. 아 네. 자기 나라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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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나치 그 파티즘에서 해방됐다. 우리는 네. 어쩌면 우리도 고맙다. 명연설이네. 그렇죠. 진짜 그 진솔한 네. 그 사과네. 그래서 네. 그때 그 다음 날인가요? 그 프랑스 신문들이요. 네. 아주 대거 대서특필했다는 거예요. 그 네. 말을. 그런 말하죠. 네. 네. 오늘에서의 비로소 전쟁이 아, 끝났다. 2차 대전이 네. 끝났다. 앞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적이 아니고 네. 우리는 이제 서로 이웃이고 형제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 극동에서도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북한도 김정은도 그 항상 저기 뭐야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앞에 그 지금도 작아지려고 자기도 커지려고 그러지만 그렇죠. 좀 그 진솔한 사과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6.25 전쟁이라는 거 그 사과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 회담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뭐 그런 이런 거 좀 좀 진솔하고 감동적이고 전 세계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 요새 그 저 이번에 새로 이제 천황인데 그 천황하고 일왕 이제는 일왕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그럼 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천황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천황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가, 일본에서는 자가, 천황이라고 자가, 부르니까 우리도 천황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사실 천황은 그 천자가 뭐예요? 이 하늘 안에 그 하늘이 내린 네. 그 왕이란 뜻인데 네. 그러면 신 안에 신. 신이죠. 그런데 네. 네. 히로히토가 벌써 이미 나는 신이 아니다. 선언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천황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뭐 국왕. 네. 네. 영국의 무슨 뭐 저기 국왕 그런 국왕이나 네. 또는 더 크게 봐줘서 황제라고 불러주든지 네. 그렇게 해야지 천황은 이거는 네. 이건 안 되죠. 네. 천황은 신이란 뜻인데. 글쎄 영국도 여왕이라고 그러죠. 여왕. 네. 네. 그러니까 신교과 하면 안 되죠. 네.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천황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본의 왕. 그렇죠. 일본의 국왕. 네. 네? 일왕. 네. 그러니까 일왕보다는 일본의 국왕. 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그 새 천황 이름이 뭐죠? 나루히토. 나루히토. 나루히토가 즉위를 해서 아주 뭐 지금 저 축제 분위기래요. 네. 일본은 그렇게 오래가 정말 네. 오랜만에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왕이 저 다시 등극을 했으니까 좀 새로운 기분. 그동안에 일본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침체 상태 좀 있었는데 이런 걸 계기로 그 특히 유럽에서는 왕실에 무슨 경사가 나면 경사, 좀 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그 왕이 정말 그 저 바뀌는 저 새로운 왕이 재위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때니까 일본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일이 없었는데 아마 축제가 좀 계속 될 거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 하여튼 기대가 커요. 왜냐면 그 새 그 일 나루히토 왕이 나루히토는 할아버지 히로히토하고 아버지 아키히토는 전쟁 세대예요. 네, 네. 예. 그렇지만 나루히토는
1960년생이라니까 지금 몇 살이죠? 환갑도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생각하면요. 오히려 저 이 후리할 것 같아요. 네. 네?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탁 나서서 이 새로운 선언을 네, 새로운 선언을 한번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전쟁 때 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그런 과거 사지만은 우리가 사과한다. 네. 백번 우리가 사과한다라고 네. 이제 고개를 숙이면은 그 간단해요. 돈 내라는 그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뭐 돈 내라 그러갔어요. 네. 돈은 물론 이제 옛날에 받았긴 받았지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다 그런 화해하고 용서가 되고 네. 앞으로 저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우리 일본하고도 동맹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 동맹이 네. 되면은 그 동북아시아에서 뭐 아, 또 안보를 하나는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참 아쉬워요. 그거를 아마 저 이 즉위식에서도 자기는 저 세계 평화를 바란다 그랬으니까 네. 아마 나루히토 그 일본 왕이 아마 사고가 선행이 사과를 하게 되면은 참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과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을 그렇죠. 네, 저희는 저 느끼는데 네.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네. 사과를 할 수 있는지. 네. 앞으로 그 나루히토 그 왕도 참 그 본인도 지금 아직 환갑천이니까 상당히 그 새로운 생각을 많이 가 그리고 진취적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 2004년 노르망디 그 승전 그 기념일에 독일 총리가 한 말처럼 스스로 자기들 반성도 하면서 한 발짝 세계로 나가는 그런 정신을 일본도 좀 받아서 뒤늦었지만 한 발 앞설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기대합니다. 오늘 저 네. 주한 시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